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우리 귀한 박동진 목사님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묵상, 큐티의 정말 정수를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전해주셨는데요. 묵상이라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진정한 묵상, 하나님 중심 묵상, 하나님 나라 묵상을 배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 꼭 모시고 직접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정말 놀라운 소리 명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묵상 강의 마지막 말씀 묵상의 적용과 나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용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이 많은데요. 먼저 현재는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박연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의 모든 종교는 오스프락시의 종교, 즉 종교 행위만 바로 하면 신이 기뻐하는 종교였답니다. 그러니까 제의가 중요했고 제사의 형식이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기독교는 오스톡스의 종교, 오스톡스는 전통이라고 번역하지만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기독교가 시작하던 당시 기준을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교 행위만 잘하면 되는 다른 종교와 달리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른 자세가, 바른 제사가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강조한 오스톡스 종교였다. 자, 이것을 묵상과 한번 제가 연결해 봐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므로 묵상할 때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할지만 적용하는 것은 지양이 된다. 큐티 적용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큐티의 적용을 앞으로 큐티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 기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어야겠다. 나쁜 적용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용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누가 복음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교사가 있네요. 율법교사의 목적은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는 걸 갖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기본적인 대답 같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이건 말씀을 너가 어떻게 읽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했냐? 해석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대로 해석하라. 실천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율법교사의 목적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얘기 중에 질문을 더 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얘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첫 번째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들은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 쥐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많이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 사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내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질문하죠. 바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을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인데요. 여기 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연결 줄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나오네요.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서 열심을 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씁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부류를 나눠보면 교회 안에도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으로 이웃을 해치는 사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알지만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아는 만큼
적용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A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강당에 가서 자기가 준비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가지고 주제를 갖고 본문을 갖고 설교해야 됩니다. B그룹의 사람들은 그가 발표하는 내용이 자유주제였습니다. 설교도 해도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강단으로 갈 때 그들 앞에 몰래카메라 하나 설치한 거죠. 바로 실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설정해놓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그룹의 사람이 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을까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설교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가 많이 도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결과는 그들은 10%밖에 돕지 않았고 자유로 주제로 발표한 자들이 63% 더 많이 도왔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메시지가 선한 사마리아의 주제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왜 이렇게 났냐면 이 실험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설정 변수가 있었습니다. A그룹은 여기까지 갈 때 시간이 부족했고 B그룹은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발제를 준비하고 시간이 부족한 A그룹은 자신의 메시지와 정무관한 행동을 했고요.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주제로 설교하지 않지만 강도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에는 변수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큐티를 우리가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읊조리며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적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즉 묵상의 적용은 멈춰서서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적용이 단순히 책상에서 큐티를 하고 손으로 적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며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적용이라는 것은요, 어느 쪽으로 가까이 하고 접근하다, 알맞게 맞추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말씀과 관련해서 본다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적이고 인격적인 반응, 그리고 또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살아있는 음성이 되도록 연결짓는 작업입니다. 적용을 알파벳 단어로 한번 나열해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대답하는 응답이죠. 그리고 여러분 적용은 기도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들었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용은요, 나의 일상 속에서 연결돼야 됩니다.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수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적용의 영역은 확장되고 내 삶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이죠. 이 적용을 위해서 좀 코칭을 하면요, 첫 번째 적용은 물듦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물듦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춤추고 걷고 뛰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 걸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송아지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 있습니다. 근데 누워 있는 아이가 걷고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젖을 먹어야 돼서. 그 엄마 젖을 먹고 힘이 나면 몸을 뒤집습니다. 몸 뒤집기부터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난 그날부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몸 뒤집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일어서고 걷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걸을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말씀에 물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 살아간다고 할 때 마치 말씀 묵상을 자기 개발처럼 생각하십니다. 말씀 묵상은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꿔가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물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나를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아셨으니까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루셨겠죠. 성취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실 때 보면요,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그때 묵상했던 글이 있는데요.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멀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신다. 말씀이 어렵다 말하며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그의 삶이 말씀에서 멀어지죠. 그렇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말씀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적용은 이끄심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이끌렸던 인물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저는 다니엘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은 다니엘이 마치 믿음의 영웅처럼 그가 결단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나아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니엘 전체를 본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던 것은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환상들입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1장부터 6장에 다니엘의 꿈을 풀이하죠. 근데 7장부터 12장 보면 다니엘의 꿈을 꿉니다. 1장부터 6장에 왕들의 꿈들을 풀이하는 다니엘이 사실 자신도 꿈을 꾸고 그 꿈을 풀이하지 못해서 천사들이 풀이해줍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왕들 앞에 섰을 때 이미 수많은 꿈들의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죠? 네가 지금 앞에 있는 저 왕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왕들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즉 다니엘이 1장부터 6장의 믿음이 돋보였던 그의 속사정이 7장부터 12장으로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이 그 다음의 일들도 얘기하지만 이 본문 다니엘서 전체 속에 다니엘의 속사정이죠. 실제 다니엘이 그 왕들 앞에 있을 때 끊임없이 다니엘은 그 왕의 시절에 끊임없이 환상을 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제국의 왕이 커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듣습니다. 즉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지만 말씀을 따른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의 묵시, 그가 주신 환상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적용은 공감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 반영된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왜 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묵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지만 그리고 따라야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되 늘 평안하고 늘 은혜롭기만 한다? 그럼 그 말씀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분노도 있고요. 그 백성이라는 질타도 있습니다.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정서를 그대로 느끼고 심판을 말하는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옹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게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이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과 감성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며 반응해야 되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정복과 반전이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전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전의 선택을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전복됐어요. 우리 인생의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선택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 순간에 밀쳐내는데 껴안는 겁니다. 움켜쥐는데 나누는 겁니다. 결론이 전복됐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반전이 있는 거죠. 분명 이 포인트에서 사람들은 할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전의 선택, 오히려 상냥하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서로를 돌본다. 반전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하철인데 이것을 한국에서 이 출근 시간에 타면 이걸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지옥철에서 서로가 이렇게 땀 흘리며 부적격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가 타고 있는 이 지하철이 지옥철이 되므로 그들의 마음도 지옥이죠. 앉아가고 싶고 나만 위하고 싶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밀치면 아주 거칠게 표정을 짓고 반응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철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지옥철 탈 때 한국에서 제가 목적지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이것을 탈 때 이렇게 지옥철 타고 가는 것도 출근하는 곳이라면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좀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장소가 만약에 워터파크라면 어떨까요? 땀 흘리고 힘들게 가지만 여기서 좀 서서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저는 물에 풍덩할 것이기 때문이죠. 결론이 바뀌면 이곳에서 나의 선택과 삶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는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 팔 벌리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선택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오늘 내 삶이 인생의 결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바뀐 결론, 예수를 통해서 바뀐 결론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묵상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의 결론을 나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바뀐 결론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전복 뒤집어졌고 내 인생의 결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반전의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세상의 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의 폼, do not conform, transform, 세상의 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붕어빵처럼 찍어낸 세상을 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메이커의 삶일 겁니다. 첫 번째, 피스메이커의 삶.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피스메이커의 삶.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 나로 인해 지옥철 같은 환경 있지만 그 속에서 내 주변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모두가 밀쳐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배려를 받는 겁니다. 모두가 움켜질 때 내가 말씀을 통해 전복과 반전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눔을 얻고 그리고 긍휼의 베품을 당하는 거죠. 전복과 반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묵상할 때 이 전복과 반전은 결국 내 삶의 동력이 바뀌고 생각과 가치관과 언어의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뉴 노멀이라고 생각합니다. 뉴 노멀이 뭐죠? 이전에는 비일상적인 것이 이제는 새로운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팬데믹을 통한 뉴 노멀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전에는 용서를 한다는 것이 비일상적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복을 뒤집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복을 뒤집죠. 팔복이 그거 아닙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우는 자는 복이 아니라 웃을 수 있고 웃는 자가 복이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하면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좀 성질이 고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을 누릴 것 같고 돈에 줄일 수 있지만 의에 줄이는 건 말이 안 되고 긍휼이 여기는 거?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가장 긍휼을 받아야 되고 내가 불쌍한데 내가 누군가의 긍휼이 여기는 게 복이 있다 이게. 마음이 부정부패해도 좀 더 가진 자가 복이 있고 화평을 깨버려도 좀 더 누리는 자가 복이 있고 돈을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한다라는 것이 말하는 게 팔복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통해서 전복되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제가 묵상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했습니다.
전복과 반전의 관점으로 적용이요. 자, 이 팔복을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때문에 울지 않고 다른 사람에서 울겠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누구누구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겠다. 그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건 또 어떤 본문 구절이었을까요? 팔복 중에 거창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거창한 것을 선택하면 내가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만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인생이 예수를 통해서 전복됐어요.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반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걸 기억하며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을 위한 몇 가지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모든 구절을 다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요금지. 그리고 남들의 적용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다 보면 남들은 저렇게 내다 이게 뭐지? 그러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러워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나눔을 통해 배우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소심함도 피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읽지 않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깨달은 내용을 내가 주장하고 맹신하면 안 되지만 끊임없이 내가 배우는 자세로 계속 도전하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루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단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자학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약적이고 기발한 적용. 이런 분들 계세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본문 속에 봐야 될 것을 보는 게 좋은 해석과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새로운 걸 계속 들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오늘도 또 들어야 될 정도로 바뀌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적용을 위해서 이 네 가지 또 기억하십시오. 깊은 묵상, 깊은 기도,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과 또 깊은 관계를 맺는 것 통해서 우리가 적용이 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의미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려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이 성경이 참 의미가 있어지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했다면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큐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 그 어떤 본문도 한 개인에게 적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읽도록 되었죠. 모세오경도 출애굽한 공동체가 읽어야 되고요. 성경에 많은 서신서도 교회들이 읽어야 됐습니다.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서도 교회 공동체 같이 읽었습니다. 즉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에서 읽어야 된 것이 말씀이고 공동체로 세운 게 말씀이죠.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 챕터 2와 3에서 함께하는 날과 홀로 있는 날을 언급했습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날도 있고 홀로 있는 날도 있다. 저는 이것을 묵상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날도 있고 홀로 개인이 묵상한 날도 있죠. 자, 근데 홀로 묵상이 더불어 나눔을 만나야 새로운 발견들이 일어나고 깊은 해석이 일어나고 적용이 밀착됩니다. 자, 근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쉬운 것만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홀로 묵상이 함께 묵상을 만날 때 놓쳐서 안 되는 걸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서신서를 중심으로 초대의 이 말씀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세 가지. 한데,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신서에서는요, 한대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즉, 당신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얘기가 우리에게 소중해지는 시간. 묵상 나눔을 나눌 때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그 삶이 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고 소중한 얘기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대하는 삶에 대해서 요한 3서에서 가이오를 칭찬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 즉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사역자를 잘 돌봤습니다. 그렇지만 가이오가 속한 공동체에서 좋지 않은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으뜸제기를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얘기가 중요하고 내 사역이 중요한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에게 요한 3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즉 한대하고 지지해주는 삶. 당신이 했던 그 삶, 말씀을 따라갔던 그 삶을 지지하고 한대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은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잘 나눴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 뭔가 진리를 깨닫고 뭔가 새로운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 사랑하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포커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청소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했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소중해졌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묵상을 제대로 한 겁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진리대로 산다라는 것을 요한 서신에서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의 지향점은 용서받은 사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귐, 그리고 그것을 더불어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죄받은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으로 성도들과 그 사랑을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죠. 더불어 누림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일을 잘하고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은 진리에 대해서 서로 따지고 논쟁하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 사는 자리, 즉 서로 사랑하는 것, 당신이 내게 소중해지는 시간, 모임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빠르게 성장했던 교회가 있죠. 그렇지만 성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요? 주되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탁월한 사역자를 만났어요. 탁월한 사역자들을 목회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왜요? 특정한 지도를 내가 따랐고 누구에게 소속했다라는 것을 높였습니다. 좋은 사역자를 만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던 걸 자랑함으로 당파 문제가 생기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에 세상이 손가락 지적할 만한 인물이 있음에도 이 교회에서 여전히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그것입니다. 은사와 방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형제를 세우는 것인데 나를 자랑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주인됨을 자랑하는 거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자랑하는데 오히려 성만찬에 통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는 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는 것.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로 설명한다면 예수의 몸됨을 강조하는 에베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교회의 머리됨을 강조하는 골로새서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 모임을 통해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진 것. 그래서 이런 묵상 나눔을 할 때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대를 하는 것. 그 사람의 얘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가 커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 나눔을 하는 이유이죠. 자, 이 나눔을 위해서 지침들 몇 가지를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적 경건과 묵상에 충실해야 됩니다.
묵상을 나눌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홀로 묵상이 더불어 묵상을 만나기 위해서 개인의 묵상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에도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 나눔은 다른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자신의 얘기를 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나눔 이야기를 철저히 외부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서로의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서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은밀한 얘기를 하는 대상이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나눈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나의 이 비밀스러운 얘기가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면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눠야 된다는 부담감,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거, 또 누군가에게 시험되는 얘기는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눔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악으로 거짓, 내 나눔을 통해서 가장 악으로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이 지나친 토론이나 논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참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세워주는 작업이 바로 나눔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조권의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라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고 말씀이 말하는 그 방향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